퀴즈 대한민국 총상금 7천만 원을 향한 숨막히는 퀴즈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무장한 6명의 출연자들. 똑똑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좀 뭔가 모자란데 얕게 안다고 해서. 찢어진 백과사전 신세정. 늦게 배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열심히 또 하고다 보니까 작년에 장학금도 받았고. 늦깎이 대학생의 반란 이승민.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합니다. 남자친구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백화영. 2002년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10년 됐습니다. 야! 10년째 어색한 사이 김철민. 똑같은 기회를 이제 두 번째 도전할 때는 항상 제가 성공하고. 두 번째 남자 최병석.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봐 내가 사줄게 그러고 나왔습니다. 캐릭터를 그대 품 안에 정선자. 이들 중 무반전에 진출할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전반전 3단계에 걸쳐서 총 21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OX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낙양성 심리허예. 노래 송두풀이에서 성들은 집을 지키는 시입니다. 1, 5, 2, X. 정답은 1번 5입니다. 성주는 집을 소화하며 가신 가운데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명 아폴로 눈병은 우주선 아폴로호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1, 5, 2, X. 정답 1번 5입니다. 아폴로 눈병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1969년에 처음 유행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재빨리 알코올로 세척해야 한다. 1, 5, 2, X. 정답은 2번 X입니다. 알코올이나 생수보다는 바닷물로 10분 이상 세척하는 것이 해파리의 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작나무는 불에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 이름 붙었다. 1, 5, 2, X. 정답 1번 5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의 이름이다. 1, 5, 2, X. 정답 2번 X입니다. 타인의 관심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뜻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조각상의 이름은 갈라테이아입니다. 매미는 암컷, 수컷 모두 소리내어 운다. 1, 5, 2, X. 정답 2번 X입니다. 암컷, 매미는 소리내서 울지 못합니다. 백수를 누리다 해서 백수는 백세를 뜻하는 말이다. 1, 5, 2, X. 정답 2번 X입니다. 백수는 99세를 뜻하는데요. 숫자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되는 것을 100에서 한일자를 빼고 흰 백자로 표현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자, 1단계 7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자, 6분 표정들이 좋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성적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 1위는 최병석 씨, 정선자 씨, 신세정 씨, 이승민 씨의 손입니다. 백화영 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뭘 말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 엄마